달인을 만나러 간 것은 수원의 한 가정집. 제작진을 친히 일터로 초대했는데. 아이, 그 인사는 뒷자리고 물감을 보납하고 있으시구나. 원래 그리고 뭐요? 벽에 낙서는 다크 누르니 그건 아니잖아. 대체 뭐 하는 거예요? 포인트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포인트 벽화요? 네, 낙서 그림도 깨끗하게 가리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기 때문에 그 동심에 맞게. 동심에 맞게 당연히 선택한 그림은 화사한 색깔의 꽃에 푸른 하늘을 나는 땡벌 땡벌. 수박에 줄 긋는다고 허벅은 안 돼도 밋밋한 벽면에 붓을 좀 하고 나니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데 자신 놓치기 쉬운 콘센트 부분까지 달인의 꼼꼼함이 묻어난다. 그렇게 4시간이 흐르고 달인 작업 끝! 네? 저희가 만든 벽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금방이라도 요정이 사뿐사뿐 걸어나올 것 같은 벽화. 과연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에헤! 어이구, 애 키우는 집에 꼭 있다. 저 넓은 벽면을 도화지 삼아 작품 활동 해주신 아이들의 낙서.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벽면이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났으니 어머어머 꼬마야 너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렇게 좋아. 아이고 이제 낙서 금지. 여긴 안 돼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조그만 벽지로 잘라가지고 가져가야 되겠어요. 일 끝나기가 무섭게 흑딱짐을 챙기는 달인. 뭐가 그렇게 바빠요? 신혼부부가, 따끈따끈한 신혼부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긴 뭐 그걸 한가에 든 달인은 본 역사가 없지. 네. 별수 있나 달인 따라 고고. 달인을 포함한 포인트 벽과 원정대는 그렇게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거죠? 지금 여기 현관 입구 쪽이라서 다른 데는 포인트 벽지를 했는데 여기는 맞나오를 찾지 못해가지고 크게 꽃한송이 꽃한송이 약간 좀 불안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문가시니까 불안할 건 없고요. 기대돼요. 네, 갔다 오세요. 달인에게 장발 맡겨두고 잠시 외출을 하는 의뢰인. 잠시 분위기에 맞는 그림을 찾고 곧장 벽면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기초가 중요한데 너무 거침이 없으시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예. 이상한 그림이 돼버리는. 어울리지 않는. 예, 그렇죠. 전혀 내가 하고자 했던 것과 정반대의 그림이 되니까 그런 면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는 말과는 다르게 일사천리로 기초 작업을 끝낸 우리의 달인. 물감을 칠할 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인의 붓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더랬다. 빠른 손놀림, 하지만 신중의 신중을 위한 꼼꼼함으로 슬슬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 끼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반짝이 물감으로 포인트! 대충 찍찍 긋는 것 같아도 이것이 벽화를 더 예쁘게 만드는 달인만의 노하우 되시겠습니다. 액자 걸어주시고 가구까지 제자리 찾아가면 드디어 작업 끝! 마음에 드셔야지 저희도 100% 마음에 드는 거죠. 네. 와, 정말 기대된다, 기대돼! 과연 의뢰인의 반응? 오호! 표정이 말해주는구나! 너무 예뻐! 마음에 드세요? 네! 저희 집 아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작품을 공개합니다. 짜잔! 웨딩 액자만 덩그러니 걸려있었던 밋밋한 공간에 화려한 꽃으로 포인트를 주어 신혼집 분위기에 딱 맞는 화사함을 연출했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진짜 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큰 꽃들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역시 달인의 솜씨의 의뢰인 만족도는 200%. 반나절을 꼽아 밖에서 작업한 달인, 오후 늦게나 돼서야 작업실로 돌아왔는데. 우와, 여기가 작업장의 전시장이야? 작업실 곳곳에 달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많고 많은데 이보다도 세밀할 수 없다.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청바지. 아니, 뭔 지퍼를 이리도 많이 달아놨대요? 원래 뭔가 이상하다. 가까이 보니 지퍼는 무슨 한나팀 물감에 지나지 않았네. 아유, 속았다. 언니도 속으셨죠? 에? 좋아, 가까이 보면서도 몰랐어요. 가까이 보면 모르셨어요? 네, 얘기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다들 조그마한 작품들. 이게 모두 달인의 손에서 달랑 물감만으로 탄생했단 말씀. 그런데 달인, 포인트 백화 하시는 분이 요건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 예? 넓게가 핸드페인팅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패션이라는 아이템을 다 붙여가지고 못 그리는 데가 없어요. 벽화도 할 수 있고, 뭐 가구 페인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류나 소품, 액세서리 같은 데도 할 수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의 달인 실력 발휘 한번 해보겠다는데. 아니 달인, 작품을 안 하시고 낙서만 하면 어째요? 에? 에? 달인 안 되겠네? 보면은 나비 모양이고요. 약간 추상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보면 또 호랑이, 호랑이 분위기도 하거든요. 아니, 제작진이 아무리 그림을 모른다고 해도 호랑이랑 나비는 구분하거든요. 몰래? 이건 나비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오. 피타가린의 실력 소문으로 듣고 제작진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여행을 가는데요. 기존의 그 시사 커플룩들 말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커플룩을 입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다림 부탁드립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여행이 되게 제가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곧바로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 다림. 창고로 달려가더니 준비한 건 커플룩의 대명사 운동화와 티셔츠 그리고 여행용 가방, 우산까지. 대체 어떤 것을 만들지 나도 궁금한데. 근데 저걸 커플들의 사진? 오라, 커플의 캐리커처를 그리겠다는 말씀. 서서히 윤곽 잡히고 볼치 몇 번 하니. 그렇다면 요 운동화는 와하 센신을 신고 나가도 되겠다. 굿나비 몇 마리 사포시 그려놓았는데 이쁘다. 제가 신으면 좋겠다. 그럼요, 저거 보는데 혹시 만날 사람 어딨어요? 그분 들기 전에 제가 한번 신고 딱 포즈를 취해드릴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면 볼수록 탐나는 청바지, 여행자의 필수품, 가방까지. 이번도 어떻게 변신하려나? 아니 근데 다림, 우산은 좀 색도 맞지 않나? 지금 동남아 수련회 가시는 쪽이요. 네. 오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갔는데 심심한 우산을 쓰기에는 좀 너무... 딸내미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침을 꾸리는 다림. 커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 보냈는데? 기뻐하시길 기도해야죠. 드디어 가방은 다림의 손을 떠났다. 우산 가져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 다림의 선물 도착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내 거고 이게 오빠 건가 봐. 피부 한 거 같아. 이거 똑같아. 오빠랑 똑같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세상에 단 한 커플만을 위한 다림표 커플룩 대공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커플룩은 이제 그만. 개성시대 이 정도는 입어줘야 개성 좀 있다 하지 않겠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펙트 커플룩 완성. 아 정말 부럽다. 올 여름은 진짜 잊지 못할 그 멋진 여름 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다림. 이? 아니 여기가 집이야? 갤러리야? 주방이 미완성이에요. 이거. 이게 미완성이라고요? 갤러리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화려한 싱크대. 멋지다. 편한 옷으로 좀 갈아입고 다시 나올게요. 네. 결혼 7년차 다림. 하지만 아직도 커플룩을 즐기는 닭살 부부다. 깜짝이야. 변화도 입고 나온다는 사람들의 훈련한 옷을 벗고. 이거 너무하다. 집에서 입는 커플티입니다. 솔직히 이런 몸을 갖고 싶은데 현실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라도 또 이렇게 보면은 내 남편 같지 않고. 36, 24, 36 육감적인 몸매를 가능케하는 다림표 꿈의 티셔츠. 저희 어때요? 볼거리 넘치는 다리네 러브하우스. 여기저기 다리네 손길이 느껴지는데. 아니 이곳은 벽속에 또 다른 통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그런 또 다른 세계로 가고 싶은.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밤에 되면은 저 또 다른 세계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네요. 글쎄요, 이 조명을 끄고 이제 컴퓨터만 딱 들어와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자, 다리네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겠습니까? 제작진과의 만남을 위해 서둘러 나온 다리. 여기 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저 오늘 저희 미션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 왜 저 아파트밖에 없는데요? 여기 애들 모아놓고 애들 옷에다가 그림 그려주는 거 하나요? 아닙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지하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오늘의 미션, 밋밋한 채 화려하게 변신시켜주길 바래. 일단 탐색부터 시작하는 다림. 하지만 쉽사리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 모양.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체할 수 없다. 미션은 시작되고 다림도 신중하게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림의 붓터치에도 자신감이 실린다. 이제 서서히 작품도 윤곽을 드러내고
기선제쯤 관심 폭발.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마저 붙잡는데 그렇게 반나절을 매달려 완성된 달리 작품. 고생은 좀 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달인의 미션 대공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도 있었죠. 둘의 사랑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싶었는데 하지만 창문이 닫히면 드러나는 또 다른 남자의 정체. 여자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는 말이냐. 사랑의 이중성을 표현한 달인의 작품. 멋지다. 새로운 거 자꾸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예, 또 새로운 데다가 그림을 또 그려보고 싶고 또 더 재밌고 새로운 또 신기한 그림들을 막 그려보고 싶고요.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달인 극구.